한반도의 관문에서 우리 땅을 지켜낸 조상들의 어리석은 곳. 오랜 시간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의 무대가 됐던 강화도. 역사의 사건마다 새로운 이야기는 켜켜이 쌓여 강화도에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도심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생생한 역사와 깨끗한 자연을 배우고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강화도로 떠납니다. 오늘 여행의 동반자는 한국을 알리는 데 힘써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입니다. 선생님, 네. 강화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강화도 하면은 저는 고인돌 유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쪽으로 소풍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 지붕 없는 그야말로 한국사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소풍에. 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이게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오기는 쉬운데 좀 들를 때가 많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화유산 캠페인에서도 왕가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쪽과 수도권을 연결해서 강화도에도 이제 두 개가 함께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인돌 유적이랑 네. 바로 이곳 전등사랑역. 아, 이곳이 전등사절이군요. 네. 말 그대로 예전에 뭐 선사 시대부터 네. 뭐 지금 전등사가 만들어진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다음 일제 강점기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이 와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 바로 강화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 네. 소개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제가 아는 만큼은 네, 확실히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압축해 전해주는 곳, 강화도. 왕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대 국가의 찬란한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고인돌 유적부터 천연고찰 전등사로 이어집니다. 강화도는 근대 이전부터 오랜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최후의 관문이자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곳곳에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 남아있는데요.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에는 강화도에 오진칠보라 해서 12진보를 두어 한반도를 지켜냈고 외부 침략을 관측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53곳에 이르는 돈대를 설치했습니다. 강화도에는 12진보 유적과 함께 한반도의 방패 역할을 한 강화도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와, 이런 곳에 깃발도 꽂혀 있고 바다가 네. 눈앞으로 확 보이는데요? 그죠. 그냥 딱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야, 진짜 그냥 상쾌한 마음이 막 터지고 있는데 참 역사적으로는 네. 여러모로 아픔도 많았던 곳이에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강화도는 12진보, 뭐 여기 덕진진뿐만 아니라 초지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화도는 뭐 예성강, 임진강, 네. 한강 이러면서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네.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늘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농민들이나 네. 그죠? 많은 또 의병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이곳을 끝까지 사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패라는 표현도 강화도에 붙고 이 앞에서 치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저쪽도 성벽이 펴져 있었겠죠? 그죠? 다 연결돼가지고. 내 고향 강화도를 지키고 내 나라 한반도를 지키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무명의 의병 이야기는 문화유산에 남아 세월을 넘어 여행자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문화유산이 품은 이야기를 찾는 여행길은 전등사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쌓인 전등사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잘 살펴보니까요. 이 지붕 쪽을 이고 있는 저 녀석이요. 약간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네,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이야기가 있나요? 딱 얼핏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여인상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웬일로 여인이 저곳에? 어떻게 보면 그죠? 모습이 참 얼굴은 원숭이를 닮았는데 네, 그런 설이 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그 이곳 도편수의 이제 여인이었죠. 네, 근데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머. 그래서 그 도편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디 딴 데 가서 이제 불경의 마음을 가지고 좀 참회를 해라. 그런 마음에 이렇게 내 이 구석에 이런 나부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이게 지금 저 원숭이 나부상을 보면서 옥탁 소리도 들리고 연불 외는 소리도 들리니까 계속 그냥 막 불경을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숨은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잘 발굴을 해서 좀 대적으로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와서 여기가 뭐 보물 몇 호다, 뭐 국보 몇 호다 이런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역사가 재미있고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설화와 전설처럼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들은 문화유산 여행을 더욱 재밌게 합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겨 끝까지 저항했던 역사는 강화도에 아주 특색 있는 먹거리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별미를 맛본다면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진 문화유산의 정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유명하다는 젖국갈비입니다. 이게 왜 이제 이게 유명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강화도 투어를 하면서 고려시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이쪽으로 왕이 또 천도를 해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왕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뭔가를 수라상을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료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왕한테 대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돼지갈비에다가 이곳에 이제 또 새우젓으로 딱 간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대접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때 마련된 내려왔던. 왕 임금님이 드시던 레시피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던 우리가 그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곳에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어떤 지혜와 문화가 담겨있는 게 음식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뭐 이곳저곳에 관련된 문화유산도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강화군에서도 가장 유명한 또 예전부터 역사가 담겨있는 또 그래 그 도시의 지역의 문화가 담겨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체험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식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정말 너무나 큰 가치들이 많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 투어를 하면서도 그곳에는 다 그죠? 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에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스토리텔링을 하자라는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에도 당연히 스토리텔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든 아니면 문화유산이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스토리를 이제는 점차적으로 산업화시켜 나가서 더 큰 국가의 진짜 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대한민국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보낼 때는 뭐 그런 의미에서 19경이니까 네. 예. 숲과 바람, 산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강화도. 전국 곳곳에 자리한 우리의 문화유산. 문화유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몸과 마음에 품고 돌아오는 힐링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